올 시즌 가을 야구를 향한 여정은 높아진 인기를 보여주듯 유독 치열했습니다. 그만큼 후폭풍도 거센데요. 4위로는 처음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 못한 두산과 사상 첫 5위 결정전에서 고배를 마신 SSG는 사령탑 퇴진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두산을 꺾고 와일드카드 도입 이래 최초로 5위의 반란을 이뤄낸 KT. 두산은 4위를 하고도 처음으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 못한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18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지 못한 굴욕적인 패배에 이승엽 감독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내다봤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팀 두산의 문제점, 팀 두산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구나 하는 걸 느낀 하루가 됐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전패로 탈락한 데 대해 팬들은 감독 퇴진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국민 타자에서 초보 감독으로 변신한 이 감독은 지난 시즌 3년 계약을 맺고 두산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2022년 9위에 그친 팀을 지난해 5위로, 올해 4위로 끌어올렸지만 팬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KT에 역전패 당하며 사상 첫 5위 결정전 탈락을 겪은 SSG 이승용 감독 역시 퇴진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경기 막판 선발 김광현의 깜짝 불펜 투입과 대타 추신수 카드가 무모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감독 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뜨거워진 프로야구 인기만큼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면서 사령탑을 향한 분노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